헌법 제73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 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자,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대통령 국가 대표의 지위에서 일련의 대외적 권한을 가지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그래서 먼저 조약 체결권, 자, 그 다음에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권, 선전 포고 강화권, 국군의 해외 파견권,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 허용권. 자, 이게 국가 대표의 지위,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조약 체결권,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일단 조약 체결,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는 거,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면 조약을 체결하고 꼭 거기엔 비준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그 비준이 뭐예요? 조약의 비준은 체결 절차의 일부이며 통상적으로 국가 원수가 조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절차. 그래서 비준까지 이루어져야 조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 60조 1항 확인하세요. 이제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380페이지에 있어요.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을 헌법 60조 1항에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60조 1항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권. 신임은 외교 사절 파견을 위한 외교 사절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이 외교사절의 신임이고, 접수는 외국의 외교사절의 신임장을 접수해서 외교활동을 수락하는 것이며, 파견은 우리나라 외교사절을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자, 요걸 기억을 해두시고. 선전포고 강화권. 선전포고라는 것은 전쟁을 법적으로 개시하는 의사표시이고, 강화는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교정국 간의 합의이다. 자, 선전포고와 강화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군의 해외 파견권. 대통령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는데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헌법 60조 2항에 규정돼 있어요. 확인하시고. 외국 군대 국내 주류 허용권. 대통령 외국 군대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주류시킬 수 있는데, 그 주류, 배수자 앞에 주둔시킬 수 있는, 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가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 특히 헌법 60조 1항에 열거된 조약, 그다음에 선전포고 강화, 국군의 해외 파견, 외국 군대 국내 주류 허용은 헌법 60조 2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은 그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413페이지예요. 한일 어업 협정인 거예요.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 공포한 조약이라고 봤어요. 헌법 제6조 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 그 체결 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시험에 또 자주 나요.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비록 협정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소파 규정과 마찬가지로 한일 행정 협정에 불과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파 규정처럼 우리나라 정부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된 조약, 명칭은 협정에 불과하지만 조약이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일본 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닌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내용하는 조약에 해당하므로 그 체결 행위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 그 체결 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라는 거. 자, 뒤에서 헌법 소원 쪽에서 다시 또 다룰 거예요.
이상 헌법 제75, 73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